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회도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오래전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보 어드바이서 전문기업 저도 뭐 이렇게 이걸 좀 궁금한 점을 풀어봐야겠습니다는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와 함께 혁신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실제로 이 기업이 혁신성장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시청자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물머리 뭐 해가지고 로보 어드바이서 관련된 이런 그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로보 어드바이서가 뭔지부터 좀 개념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새 로보 어드바이서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네. 이게 사실은 온라인 자산 관리 혹은 디지털 자산 관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로봇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소프트뱅크의 페퍼 같은 움직이는 로봇을, 귀여운 로봇을 보면서 사람들이 로봇이 조금 똑똑할 뿐만 아니라 좀 사람과 비슷한 인성, 인격을 갖추고 우리 복잡한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에서 그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금융을 복잡한 자산 관리를 굉장히 지혜롭게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인성으로서 로보 어드바이서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서 많이 비롯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온라인 자산 관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언론에서 이것이 로봇이 결국 관리를 해준 거니까 네. 로봇 어드바이서라는 형태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해외에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많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몇 년 전에 알파고 덕분에 전 국민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산업이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뭐 로보 어드바이서가 관련된 그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네. 사람이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뭐 펀드지 뭐지 가려는 것과 예. 로보 어드바이서에 가려는 것. 예. 사실 그 천 대표 입장에서 네. 어느 쪽이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저희가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네. 우리가 인공지능을 얼마나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사람을 얼마나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질문이라고들 해요. 네네. 결국 인공지능과 사람이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한 10년, 20년 전이라면 엑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엑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더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펀드 매니저, 사람과 그 주어진 도구들, 인공지능 같은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둘이 힘을 합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야겠죠. 네네.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순 계산은 당연히 기계가 더 잘할 것이고 어떤 인사이트, 가설을 내고 이런 것은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같은 필드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천 대표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이렇게 다이카토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다 하는 예. 말씀을 했는데요. 두물머리가 어떠한 그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좀 사업 영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로봇 어드바이서가 발전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네네. 저희 상상의 영역을 굉장히 벗어날 것 같아요. 마치 컴퓨터의 초창기 시기처럼요. 네네. 초창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형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객들한테 월 2만 원의 서비스 피를 받고 매월 기준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서 어떤 펀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꾸준히 자문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 한 2천 명 넘는 고객이 유료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고 네. 장점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한번 자문을 이런 펀드 사시라 하고 나서 그 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는데 환경이 변화한 것에 맞춘 대응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는 저희 철학을 책으로 내듯이 전달해드리지만 그 이후에 실시간으로 계속 이걸 적용시키는 과정까지 고객들한테 소통하고 있다는 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저희는 기존의 이런 자산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사실 고액 자산가들이잖아요. 네네. 기존의 모든 증권업이나 금융업이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자산 관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로보 어드바이서가 제공하고 있는 기회 중 하나는 이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기천만 원 있으신 분들에게도 과연 예금으로만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펀드 한두 개 이런 상품으로 투자를 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부연을 드리자면 그 말씀하신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자산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이제 금융업 출신이지만 예전에 펀드나 ELS 예금 같은 상품을 하나의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토탈 솔루션처럼 판매를 했습니다. 사실은 네네. 이 펀드를 가입하면 일종의 여행 상품처럼 시작과 끝이 다 규정돼 있고 누군가 다 관리를 해줄 것 같은 상품으로 포장해서 판매를 했는데 사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의 부품일 뿐이지 않습니까?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잘 팔고 나와야 되는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이것을 그걸 다 설명하기 힘들다 보니까 자산 관리 그 펀드를 모아주는 조립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펀드 판매에 좀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자산이 펀드 혹은 ELS 혹은 어떤 부품을 활용하더라도 그 부품을 조립해주는 자산 관리라는 영역이 또 따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인공지능이다, 알고리즘이다, 자산 관리다 하면 대체로 보면 경제 용어 중에서 좀 고급적인 분위기, 뭐 첨단 분위기인데요. 예. 왜 기업 명칭은 또 생뚱맞게 두물머리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뭐 인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두물머리는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양평 양수리의 순한글 이름이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두 물이 만나서 한강이 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그 지명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융합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저희도 과학과 어떤 인문학 혹은 금융과 IT를 합쳐서 좀 다른 영역들을 합쳐서 기존에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전에 저는 이제 선물옵션 파생시장 트레이더 출신이었었는데 네네. 매일매일 시장 가격을 보면서 이제 시장과 어떤 전투를 치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두물머리를 방문을 해보니까 그 고요한 물과 멀리 보이는 산과 너무 평온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좀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할 다시 은퇴하고 가고 싶은 어떤 평화의 상징, 평온의 상징인 것 같아서 또 그런 이름을 살려서 좀 가장 한국적인 이름, 또 그런 게 가장 세계적인 이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천 대표의 두물머리에 로봇 이렇게 어드바이서의 그 구체적인 명칭이 블리오라는 거죠. 개발 과정이라든가 또 에피소드가 있으면 또 어떤 게 다른 것과 관련해서 어떤 거 이렇게 강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리오는 불려주는 포트폴리오다라는 또 순한글 이름이기도 합니다. 블리오 돈을 불려준다라는 의미인데요. 블리오 개발에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아직까지도 계속 물론 출시한 지 1년이 됐지만 총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 가장 고민했던 게 결국 로봇어드바이저의 미래 방향 중 두 가지는 한 가지는 맞춤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인식해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느냐이고요. 네네. 다른 하나는 자동화입니다. 사람들이 하기 귀찮은 것들을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자동화해서 또 자동화 시켜줄 수 있느냐. 두 가지가 각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다행히 지난 한 10년간 사이에 그 퀀트들의 계량 분석자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주요한 어떤 학문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기존에 쓰던 어떤 주식 투자 방법이나 자산 배분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리고 실증 가능한 데이터로 실증 가능한 방법론이 존재한다. 그걸 단순하게라도 보여줬을 때 어떤 효과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른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아주 최근에 좀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그 퀀트들의 집단 지성을 좀 모아서 저희가 이거를 규정해내고 이걸로 의사결정을 해내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 규제의 문제가 조금 있었죠. 정부 규제는 대부분 증권업에서 만들어진 규제들은 10년, 2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온라인이 활성화되기 전에 카카오톡이 생겨나기 전에 그 화상 통화가 생겨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가령 이제 대면으로 투자 자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직접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얼굴 마주 보면서 서로 얘기를 충분히 듣다가 직관에 의거해서 이 사람은 이것이 맞겠다를 제의해 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 자문이고 그렇지 않은 자문은 모두 단체로 이메일로 천통 만통을 동시에 뿌리는 것을 투자 자문이 아닌 유사한 투자 자문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에는 21세기 2018년에는 사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울산에 계신 분한테 투자 자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화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계가 굉장히 허물어졌거든요. 근데 규제들은 예전 규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던 부분이 어떤 규제들이 존재하고 어떤 의도로 이 규제들을 만들어졌고 이 규제를
피해서 우리 고객에게 더 좋은 가치를 주려면 이 규제들을 어떻게 우회하고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긴 하였습니다. 고객은 뭐 여러 부칭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제 개인 고객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기업 고객들 좀 많이 그 이렇게 필요성이 더 등대하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외에는 관련돼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큼 성장하실 것인지 하는 그런 쪽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기업 쪽에도 당연히 기업의 자금을 운용해 주는 쪽에 당연히 관심이 있으나 네네. 사실 그쪽에는 그런 자문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계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레드오션이라는 느낌이죠. 반면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그 퇴직연금을 가지고 계신 보유한 국민들이 800만 명, 900만 명 점점 늘어나고 계셔서 2020년 정도 되면 그 자금이 벌써 200조, 25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제대로 된 투자 자문이 거의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금이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우리가 용돈은 1천만 원이 없어도 퇴직연금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1억씩 쌓아두고 계신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예전에 기존의 금융회사에서 다가서서 어떤 이건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제때제때 알려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게 증권업자들, 금융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 되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역으로 그 가치부터 생각을 했을 때는 그쪽에 누군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누군가 보여줘서 그 산업을 규정하고 산업을 키워나가고 거기서도 돈이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라는 어떤 좀 의무 같은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금융업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순수히 회사 자금 혹은 굉장히 부자들의 자금만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은 저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드렸지만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충분히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불리오는 이런 뜻을 좋게 봐주신 고객들이 2,000명, 2,100명 정도가 사용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알기로는 로보어드바이저 전체 고객의 한 절반 이상이 불리오를 사용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물론 산업이 굉장히 초창기여서 적은 상황이긴 하지만요. 기존 금융사랑 또 기존 금융사도 그런 쪽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이게 불리오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존 금융사 충돌이 않겠습니까? 불만 같은 거 안 받으셨습니까? 기존 금융사가 저희를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기존 금융사 내에 사실은 그런 부서들이 존재하죠. 고액자 상가를 항상 향해 있는 마음이 존재하고 기존 금융사들 안에서 뜻있는 분들이 불리오의 이야기를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은 그러면 그 각자의 회사 내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불료 같은 회사와 어떻게 손을 잡거나 내부에서 또 불료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두 개가 같이 잘 공존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기존 금융사의 방향들이 저희와 이해관계 상충 혹은 경쟁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들과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하고 은행권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뭐 좋은 뜻이다. 언젠가 가야 할 길이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좀 가지 못하고 있는 길이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십니다. 특별히 그 창업한 동기 또 지금 기업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네. 특별히 뭐 보람되거나 예. 기억되거나 하는 이런 것을 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창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파생상품 트레이더로 거의 모든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한 7년 정도의 커리어를 쌓아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고액자산가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돈을 벌어다 드리고 굉장히 세련된, 굉장히 고도화된 기법들을 굉장히 가혹한 훈련을 견뎌가면서 시장에서 서로 익히고 도제식으로 물려받고 팀 단위로 거의 뭐 대여섯 명이 한 100억 이상을 회사에 벌어다 주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친지들이나 친구들한테 어떻게 투자하면 되겠느냐. 근데 저희는 워낙 빠르게 많은 판단을 많은 변수를 두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누구한테 그런 뭐 하나를 추천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뭐 사라고 해도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사실 조율해 주기도 굉장히 힘들고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런 균형감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항상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주위에 손실을 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느 순간 딱 와닿더라고요. 이게 비록 운용의 규모는 적지만 그리고 저한테는 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가 활용하고 있는 모든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걸 조금 더 몇 단계만 더
체계화를 시키고 자동화를 시킨다면 이런 친구들한테 수백 명, 수천 명, 정말 수십만 명한테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게 또 하나의 사명감으로 생각이 됐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혹시 가장 많은 돈을 운용해서 가장 많은 수익률을 내는 게 최고의 트레이더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시아 최고의 트레이더가 아닐까 하는 좀 재정의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한국과 달리 제가 속해 있던 문화와 달리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이제 같은 세대로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돈돈 거리고 수익만을 생각하던 게 증권맨 트레이더의 삶이었다면 내가 이 사회에 어떤 흔적, 어떤 영향을 남기고 가느냐에 대한 좀 진지한 성찰이 들어서 네. 그게 결과지원 창업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정말 고객들이 이런 것을 기다려왔다. 한 5년, 10년간 기다려왔고 10년 만에 최고의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마음이 편안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현재만 행복한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자기 재무가 설계가 된다. 이제 약간 예측이 가능해진다. 내 자녀들에게, 딸에게 줄 수 있는 것, 5년 후에 살고 싶은 삶이 예측이 된다. 아, 이런 게 금융인으로서 했어야 되는 것이구나. 고객에게 결국 집중했어야 되는 것. 그래서 고객이 그걸 인정받았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고 그런 에너지로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려웠었다는 점이 있으면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험이라는 게 저희는 굉장히 큰 위험은 겪어보지 않았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네네. 워낙 또 초기 기업이고 해서요.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트레이더 출신으로서 네. 가장 남들과 일반인과 다르게 많이 배운 것이 리스크 관리 입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식으로 얘기하면 좀 비관적인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가 나쁜 시나리오가 무엇이 존재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경우가 우리가 소위 예상치 못한 위험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위험을 예상치 못한다는 것 자체도 좀 상상력이 빈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위험을 다 상상해 보면 어느 정도는 대충 윤곽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묘수들을 항상 상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위험이라는 건 그래서 전쟁, 뭐 극단적으로는 국내 전쟁이 생긴다거나 극단적인 규제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100% 피할 수 없겠지만요. 근데 자잘한 위험들은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변수가 복잡하지 않으려면 정도를 가면 되는 것 같다. 정도를 가면 오히려 잔꾀를 덜 부려도 되는 머리 쓸 일이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관리를 로봇 매니저로 만들어놨는데 이런 변동성이 큰 장소에서는 오히려 좀 더 자산 관리 어려움이 되는 이런 문제가 아마 내부적 위험으로 일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예, 사실 그 비슷한 류의 질문을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합니다. 그 이게 모든 수익률이 모든 알고리즘들이 똑같으면 수익률이 희석되지 않겠느냐라거나 서로 이제 간섭 효과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간섭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쉽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1년에 알고리즘을 10만 개 만들더라도 그 모든 알고리즘이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말이 알고리즘이지 사실은 굉장히 성격이 다른 것들이고 수천 명, 이제 국제적으로 수십만 명이 동시에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해도 하나로 획일화되거나 이제 간섭 효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중에 또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의 단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1초에서 3초 사이에 싸우는 사람이 있고 뭐 하루 어떤 사람은 주간 단위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단위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년을 투자한 사람과 1초를 투자하는 사람은 분명히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전문가들이겠지만 그들 간의 간섭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생태계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작은 단위 생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 단위 생태계가 또 존재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거기서의 패자와 승자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장기적인 영역의 생태계가 또 존재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그 리밸런싱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분초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플래시 크래시가 1분 안에 나타나든 뭐 하루간 나타나는 플래시 크래시든 한 달에 걸쳐 나타나는 플래시 크래시든 결과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현상에만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태계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시장이 실수로 50% 하락하더라도 워런 버핏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고요. 워런 버핏은 손절매를 하지 않는 구간인 거고 누구에게는 장이 1%만 움직여도 굉장히 큰 위험, 손절이 이뤄지는 서로 간섭 효과가 이뤄지는 구간이고 근데 그 증시라는 것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과 다른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알고리즘들이 모두 일원화돼서 간섭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순간적으로는 그래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전염 효과, 컨테이전 이펙트가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이런 쪽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사람이 결국 판단해줘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토론이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계라는 게 사실 시장이라는 게 네네. 각자 사람이 하던 기계가 하던 서로 다른 관점들이 모여서 어떤 관점이 더 장기적으로 맞을까를 하나의 토론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아고라 같은 거죠. 돈으로 서로 돈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맞는 쪽이 조금 더 가져가는 어떤 그런 생태계인데 그런 것이 더 다양한 의견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것이 어떤 자본주의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느 쪽이 됐던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서로 부딪히는 어떤 용광로 같은 곳일 거라고 생각하고 알고리즘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른 관점의 알고리즘들이 서로 다른 어떤 득실을 먹으려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 세계에서는 이 질문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로봇 어드바이저들이 로봇 펀드 매니저냐 로봇 헤지 시스템 트레이더냐 로봇 트레이더냐 아니면 로봇 자문인이냐 질문을 했을 때 저희는 로봇 자문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미국 로봇 어드바이저들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오래전의 자산 배분 로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성공 모델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로직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무엇에 더 집중하냐면은 로직은 그것이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서 사람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한 90에서 95%의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면은 마이너스가 났고 펀드 투자를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로봇 트레이더가 10% 벌고 계신 분들은 20%, 30% 벌고 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식이나 펀드를 하고 계신 분들도 평균적으로는 플러스 1%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거죠. 연평균. 그리고 금리도 워낙 낮아져서 한 1%, 1.5% 정도에서 금리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수익률을 마이너스인 분들의 수익률을 플러스 3%, 5%로 끌어올려주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꼭 굳이 이제 그 세련된 초단타의 영역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에서 이제 시장으로 뚫고 들어간 서비스로서의 로봇 어드바이저가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좀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혁신성장에 대해서 좀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개념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성장은 금융업도 사실은 굉장히 혁신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와서 보니까 혁신을 가로막는 것들은 저희 관행들인 것 같아요. 저희도 모르게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근데 사실 환경은 굉장히 매 순간순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네. 핸폰을 사용하는 방식, 뭐 정보를 바라보는 방식, 누군가를 신뢰하는 방식도 계속 바뀌고 있고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순간순간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관행이 예전에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 예전부터 돈이 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고 혁신이라는 것은 그 관행들을 하나하나 계속 재검토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어드바이저에서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재조정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마찬가지로 혁신도 우리가 과연 5년 전에 하던 방식이 지금도 유효한가 가장 고객을 만족시키는 방식이고 가장 사회에 임팩트를 주는 방식인가를 계속 검토하는 것이 혁신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기존에 하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혁신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표현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얘기한 move fast, break things.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서 뭔가 주위에 있는 것들이 깨질 정도로 빨리 움직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 성장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패를 각오하고 일단 해보고 가설을 세우고 던져보고 이것이 맞네, 틀리네. 그러니까 빨리 실패를 해서 맞는 방향 어딘지로 향해 가는 모습이 필요하는데 그게 우리 문화와는 굉장히 상충되죠. 혹시 이게 실패하면 어쩌지? 안정성을 위해서는 몇 년 더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념과 굉장히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꽃 피우기 위해서는 예. 아무래도 초기 단계 실패에 대한 외부 불경제 비용이 많고 그다음에 새롭게 주도해 간다는 입장에서는 정책 부서의 그 주도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정책 부서의 그 권고사항 이런 것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금융업 내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덕적 정치관과 좀 비슷한 것이긴 한데 우리는 투기 같은 거를 좀 억제해야 된다. 부동산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암호화폐가 됐던 투기는 나쁘다. 고로 정부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 같은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상징적인 도덕적 어떤 관점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존의 도덕적 관념을 봤을 때는 우리가 모든 그런 투기적 수요를 다 찾아내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억제하겠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 단 한 곳만 뚫려더라도 전 국민이 몰려가서 거기서 투기를 하게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엮여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정부가 절대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인터넷 도박 같은 게 엄청난 속도로 커지게 되어 버린 셈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통제 가능한 양지로 끌어올려서 그 투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오히려 투기를 하시라라고 도덕성을 좀 내려놓고 어차피 이건 현실이다 라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혁신들도 좀 내버려둬라. 뭔가 가서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고를 막는 것이 정부 역할이 아니라 아주 빠르게 많은 사고들이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이제 다수의 법칙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걸 좀 열어놓고 관리를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패러다임이 전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냐를 내려놓고 더 경제가 활성화되게 경쟁과 이제 도전이 활성화되게 많은 것을 허용해야 된다. 규제를 대폭 낮춰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 대표 개인적인 그 미래 계획이라든가 네. 아니면 운영하고 계시는 돌머리의 향후의 계획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물머리도 이제 고객이 2천 명, 올해 한 1만 명 정도를 모아서 고객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제시하고 싶기는 하지만요. 또 이제 아버지로서 저도 이제 금융인으로서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또 꿈꾸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금융인으로서 이제 선배들, 동기들에게 이제 또 머나먼 후배들에게도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네네. 우리가 금융인으로서도 정직하고 공정하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고객 중심적인 사회로 갔을 때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역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꿈꿔온 금융인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를 저부터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력해서 후배들에게 금융사회에 저희가 보여주고 희망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또 금융인으로서 굉장히 큰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물머리를 최선을 다해서 키워내고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혁신성장 이번 주에는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보다 그 훌륭한 기업, 혁신성장을 그 실천하는 기업인과 같이 해서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